기카! 안녕하세요. 기쁠 PD 소우입니다. 여러분, 이 달걀 얼마나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달걀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잡고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와! 진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달걀은 위아래로 이렇게 둥근 아치형 구조를 닮았죠. 이런 아치형 구조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둥근 모양이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뭐 간혹가다 깨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상위 0.01% 정도?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달걀 위에 나무로 다리를 놔줬습니다. 이 위로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좀 무서운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걀이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두 개의 달걀 위에 나무로 다리를 놔줬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쇠막대기로 이 나무 다리를 부서질 정도로 세게 내리찍어 보겠습니다. 달걀이 과연 이 충격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와, 보시다시피 달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나무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건 뛰어내렸을 때나 쇠막대기로 내리찍었을 때나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왜 뛰어내렸을 땐 달걀이 깨지고 쇠막대기로 찍었을 땐 달걀이 깨지지 않은 걸까요? 제 몸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달걀 위에 올라가 있던 나무다리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쇠막대기로 이 나무다리를 엄청나게 빨리 내리찍는 순간 이 나무다리는 관성으로 그 자리에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부러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러지는 순간 부러진 다리는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달걀에는 누르는 힘이 가해지지 않죠. 하지만 제가 달걀 위로 뛰어내리는 건 쇠막대기로 찍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동작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무다리를 통해서 달걀에게 누르는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달걀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속도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로 문과와 이과에게 대결을 붙여볼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나무다리를 부러뜨리는 간단한 대결이죠. 이과가 이 원리를 떠올린다면 순식간에 나무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망설여서 내리찍는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달걀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겠죠.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문과 대 이과 대결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와우! 와우! 오늘의 대결 주제는 저 나무 다리를 부수는 대결입니다. 아, 근데 그라인더로, 이렇게 자꾸 그라인더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지금부터 몇 가지 룰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다리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잡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나무 다리는 달걀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 나무 다리가 달걀 아래로 떨어지거나 달걀이 깨지면 페널티 시간을 1분에 추가 시간이 부여됩니다. 그럼 더 빨리 다리를 부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 출제자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을 했거든요. 이번 대결의 핵심은 관성입니다. 관성. 사실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나무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힘을 가하면은 이 나무 다리를 타고 양 끝에 계란한테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나무 다리가 계란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계란이 먼저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은 이 힘이 전달되기 전에 부서질 수 있어요. 아마 이제 그걸 의도하시는 대결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리스크가 있죠. 내가 만약에 이 힘 조절을 잘 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물체를 사용했을 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페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키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나요? 저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근데 먼저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긴 해. 오케이, 저는 뭐 준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갈키님 먼저 한번 해주시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갈키님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 2, 1 하면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시작. 아니, 시작. 자, 나무에서 떨어졌죠? 뭐, 이것도 안 돼요? 추가 시간 1분.
추가되겠습니다. 홀. 어 어디 가시죠? 오 뭐야? 소원 있어요? 야. 오? 오. 와, 와 불로 태우면 되는 거구나. 생각도 못 했죠? 개쩔죠? 자. 오. 오케이. 자, 2분 추가됐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2분이냐고요. 이게 불이 닿으면서 이게 추력이 발생하거든요. 추력이요? 네, 추력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액체를 뚫고 있는 게 보이죠? 나무 고체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무가 이제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룰로스와 연소를 하면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됐다가 다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막 다 쳐주면 됩니다 이제. 자. 그걸로요? 되겠어요? 얘는 무게에서는 크게 이득이 없지만은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높은 충격량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오. 오. 우마! 오. 오. 우마! 통과해요! 계란 멀쩡하죠? 멀쩡하죠? 오케이. 자, 결과 말씀드릴게요. 순수하게 하신 시간이 4분? 어? 4분이나 걸렸다고요? 50초거든요? 4분 50초요? 예. 거기에 아까 다리 두 번 떨어뜨리셨죠? 그래서 2분을 더한 6분 50초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갈키님이 거의 7분이잖아요? 제 플랜상 계란이 두 개 일단 깨져도 2분이잖아요. 그쵸? 2분이 추가돼도 갈키님이 7분이기에 다른 방법을 내가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시간이 있다. 처음에 그냥 저 망치 들고 와서 이거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바로. 자, 마찬가지로 3, 2, 1 하면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시작.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망치가 어딨어, 이거. 이걸로 해야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벌써 끝내야 되나? 요즘 기멸의 칼날 보고 있거든요. 제니츠! 와! 예스! 와! 예스! 와! 추가! 젠장! 그 나무는 있어요? 젠장! 자, 일단, 이거 고정해보겠습니다. 깨졌나요, 혹시? 야, 3분이 추가됐죠? 낭낭하다! 살짝. 이건 되겠지?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나? 오, 보강을 해주는 전략. 나 인생 처음 그라인더 쓰는 거야. 오! 오! 근데 부러지고 나서 떨어진 건 상관없다 그랬어. 튕겨나가면서 달걀이 늦게 떨어졌어요. 고님 방법. 일단 성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일단 고은님 시간 아까 달걀 두 개 깨뜨리셨고요. 거기에 다리 한번 떨어뜨리셨죠. 그래서 추가 시간이 3분이 붙어서 총 9분. 아. 그래서 오늘의 대결은 이과 갈키님의 승리입니다. 아.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늦게 했는데도 9분이에요? 와 나 처음에 망치질 안 하고 이걸로 바로 했으면 갱인겼겠다. 아니 애초에 이거 망치로 하신 것부터 잘못이에요. 왜요? 망치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데 이걸로 이렇게 치면은 면적이 좁은 도끼 같은 걸로 해야지 접촉 면적이 좁아지면서 충격이 여기 커진다고요. 박희님 혹시 그러면 한번 시범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범이요? 네. 그러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한번 시범 경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궁금해요. 네.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손잡이를 길게 만들어서 회전 반경을 크게 만들었고요. 회전 반경이 큰 만큼 똑같이 휘둘렀을 때 더 높은 속도로 타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여기 보시면은 이 면이 날카로운 쇠 자를 뒀습니다. 쇠 자를 가운데 둬가지고 우리가 이 높은 질량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 이 무거운 해머의 운동량이 가벼운 줄자의 운동량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자의 순간적인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고은님이 내려쳐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제가 이제 다. 봐봐요, 고은님이 이제 방향이 더 길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더 유리한 피지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은님이 하는 게 더 맞다.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한 번만 더 해보면 돼요. 이 새 파이프의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선으로. 네. 우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네요. 문제가 잘못됐네. 우리 답변 완벽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손님 할 수 있어요? 손님 했어요? 저 했죠. 성공했어요? 네. 에이. 어? 이거 그냥 돼요. 에이. 보여주세요. 여기 칼집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없어요. 제가 검도를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타고 이렇게 내리찍는 이게 최단 속도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어? 어? 이게 뭐야? 아니 출제자도 못 푸는 문제를 우리 보고 지금 풀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옳았다니까. 이거 출제자의 의도대로 갔으면 우리 다 말렸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라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한번 해봤다가 나 진 거잖아요 지금.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과가 문제가 항상 이거야. 제가 혼자 할 때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혼자 할 때 했어요. 진짜.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요? 혼자 할 때 손난로 했어요. 저 콘도 3단이거든요. 아 제가 이거 성공한 거 진짜 영상에 있고 나중에 그냥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 CD잖아요. 아 진짜 성공했어. 아 오늘 또 어김없이 항상 하던 인사 또 하게 됐네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대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봐.